안녕하세요. 저는 전강희라고 합니다.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자리긴 한데, 제가 프로듀서가 아니어서 제가 말하는 경험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뭉뚱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024년에 지원을 하려면 신경 써야 할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발제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전강희이고요. 제가 원래 문학을 전공을 했고 연극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연극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 30대 초반부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 굉장히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예술적인 트레이닝을 어렸을 때 하지 않은 사람이 현장에서 할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이두 가지였습니다. 드라마터그와 공연평론가는 내가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일을 시작을 하다가 축제를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서부터 몇 가지 일들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는 공연을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배우가 등장하는 건 아니고 연출가가 없는 그런 공연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연출가라는 포지션을 최근에는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연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지금은 선무주의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쓴 이유는 기관들이 필요한 포지션에 따라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저는 아르코 델리게이트로 에딘버러를 2023년에는 다녀왔는데요. 2022년에 먼저 에딘버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단체의 소속이 아니라 저 자체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다양한 어떤 경력, 그걸로 가게 된 거였었어요. 영국 문화원에서 숙박을 제공해 주셨고, 공연 티켓을 제공해 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22년에 제가 다양한 저의 자격으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점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포커스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뭔가 결과를 내지를 못하고 너무 두리뭉술하게 나의 내적 그 강화, 역량 강화로 다녀온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에딘버러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던 차에 2023년에 아르코에서 공지가 떠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됐고요. 이때는 극단 돌파구의 드라마 터그라는 조금 더 좁혀진 저의 크레딧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전처럼 숙박과 공연 티켓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르코에서 항공권도 제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르코의 비용으로 공연도 볼수 있는데, 제가 늦게 뭔가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항공권으로만, 네. 그 비용을 다 처리한 것을, 이런 TMI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아르코가 아니라 에딘버러에 갈때 기대했던 바를 말씀드리자면, 2022년에 기대했던 바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공연을 하거나 워크숍이 아닌 이런 축제에 뭐 한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갔던 게세 가지가 있거든요. 전부 다 2010년대 후반인데, 독일의 축제 테아트르 포르멘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펠로우로 참여를 했었어요. 이때에는 아침 10시부터 세미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이제 연출가들이랑 공연 본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밤에는 공연을 보고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포커스는 연구인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스웨덴에서 했던 비브 페스티벌인데, 여기는 어린이 청소년 페스티벌이에요. 여기도 공연을 보고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연극계는 어떠한지 이런 발표도 제가 하고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본 게또 TPM이 있는데, T가 도쿄의 T거든요. 지금은 YPM으로 바뀌었고, 저는 Y일 때 다녀왔습니다. 이때 원래 M이 마켓이었는데 미팅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위에 첫 번째, 두 번째의 축제 스타일은 제가 좀 익숙한 것이고, 한국에서도 저런 포지션으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TPM도 물론 즐거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팅,
네트워크의 의미가 한국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그냥 만남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런 축제에서는 이 네트워크는 비즈니스의 언어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고, 이 TPM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제가 참여하고 있구나를 좀 깨달았던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에 에딘버러에 갈 때에도 저의 경험치를 떠올리면서 그냥 다양하게 뭔가를 사람들을 만나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멘텀은 조금 달랐어요. 다양한 국가의 이제 델리게이트들이 오기는 하는데 다른 나라 국가의 델리게이트를 만나서 뭔가 우정을 쌓거나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다른 델리게이트들이랑 같이 다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하고 그것과 맞는 스코틀랜드의 예술가를 만나거나 단체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극장의 프로듀서, 독립프로듀서,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기관을 연결해주고 기관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스코틀랜드와 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목표들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됐었습니다. 실제 모멘텀은 그랬고요. 그래서 좋았다는 말입니다, 일단. 그리고 저의 일정이 이런 일정이었어요. 가면 이걸 나눠주는데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이제 제가 소화했던 일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팁을 드리자면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컵라면에 오트밀을 말아서 점심을 빨리빨리 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예술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극장이라는 공간이었는데, 스코틀랜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국립극단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공간이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전역이 극장이다 이런 모토를 쓰고 있어서 저는 그러면 체육관에 일정이 없으면 공연을 하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공공기관이 문을 열어주나 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에 막상 가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 같은 그런 건물들이었고, 그곳을 활용해서 하는 공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극장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굉장히 다양한 관객이 왔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어린이들이 앉아 있거든요. 어린이들을 어린이 축제라는 명칭이 아닌 공간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퀴어 관련된 공연을 두 편을 봤어요. 블러디 에라고 어덜트라는 공연을 두 편을 봤는데 관객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특정 세대에게 소비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주제들이 노인들도 와서 보고 웃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모멘텀을 통해 얻은 것, 창작자의 자세, 기획자의 자세라는 굉장히 두리뭉술한 걸 썼는데, 2023년에 제가 극단 돌파구의 드라마터그라는 직함을 달고 갔던 이유는, 제가 이런 축제 같은 것을 다니다 보면 저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뭔가 실질적인 걸 하고 싶다. 어떤 단체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맥락에서 좀 2022년에 아쉬운 게 있었다면 2023년은 그걸 커버해 보고자 좀 노력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협업 계획은 민간 단체가 사실 해외 단체랑 바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극단 돌파구의 전인철 연출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우리는 오랫동안 교류할 수 있는 예술가를 만나자,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내년, 내후년에라도 천천히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운드 아티스트들을 좀 미팅을 했고 지금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이들이라는 텍스트를 알게 됐는데 올해 하반기에 공연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극작과 교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교류의 경우는 단체도 있어야 되고, 극장을 갖고 있는 단체, 그리고 저, 그리고 극단 돌파구의 전인철 연출님, 이렇게 세 개가 주축이 될 것 같긴 한데, 원래 같이 하기로 했던 단체가 약간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아직 확실한 거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민간에서 하는 국제 교류는 이런 순간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경험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